자, 그러나 as a teenager or adult. 자, 10대였을 때 혹은 성인으로서 as가 뒤에 명사를 취하면은 뭐뭐로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로 쓰이는 것이야. 당신은 단지 필요로 하는데 숫자 앞에 나와 있는 about은 대략 이런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당신은 대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갖다가 당신은 요구하게 됩니다. And 그리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need, 필요로 하는데 이 정도만큼 적게, 몇 시간만큼, 7시간만큼 적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you should sleep, 당신이 잠을 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야. 자, 의문부사 how가 자기가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합혀가지고 하나의 의문사가 했었고, 자, 여기서는 그렇다면 how long까지가 의문사야.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온 것은 이 덩어리가 묶어져 가지고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주어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가 의문문으로 쓰인 게 아니라 주어 자리에 쓰이려고 하는 명사절을 만들고 있는 접속사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how long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다. 그리고 how long you should sleep까지가 주어다 이 말이야. 주어가 덩어리 하나가 주어니까 단수지. 그것은 또한 영향을 끼쳐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수동태. By your sleep debt. 당신의 sleep debt. 잠의 채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that is. That is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 That is가 펴져가지고 요약 연결사.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The amount of sleep. 잠의 양인데, you lose. 당신이 잃어버리는 잠의 양이야. 그럼 얘는 지금 누굴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냐면, sleep debt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야. 잠의 양인데, 네가 잃어버린. Due to는 전치사지? 뭐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Such as가 묶어져 있지. 일이나 스트레스나 병과 같은 것들 때문에 당신이 잃어버리는 잠의 양. 그걸 뭐라 불러준다? Sleep debt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sleep debt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빈칸을 써놓고 당신이 다른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잠의 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했었을 때 sleep debt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주관식으로 쓸수 있어야 돼. 철자까지 정확히 잡아놔야 된다. 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는데, if you lose sleep, 만약 당신이 잠을 잃게 된다면, working late, 다시 갑자기 당신이 잃어버렸다, 잠을 타 나왔어, 문장이.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ing는 뭐냐면, 이것도 분사 구문이지. 그러면 네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지,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배웠듯이 듀오링은 품사가 뭐고, 전치사. 그래서 명사가 나온 것이야. 자, 그 주에 일하면서, 주 동안에 일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잠을 잃게 된다면 당신이 should make up for 중요하다. 무슨 뜻이야? 보충하다라는 뜻이야. 흔히 학교에서는 보충하다의 동의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낸다는 이야기지. compensate for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should make up for, 보충해줘야만 합니다. the time, 시간을. 어떤 시간을? You lost. 당신이 잊어버렸던 시간을. 뭘 통해서? Sleeping. 잠자는 걸 통해서. 더 오랫동안. On the weekend. 주말에는 더 오랫동안 잠자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잊어버렸던 그 수면 시간을 보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So. 자, 그렇다면 Here is something. 여기 뭔가가 있는데 띵자로 끝나는 명사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가 뒤에 등장한다. To tell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한테 말을 해줘야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만약 they complain, 그들이 불평한다면, 여기서 they는 누구야? 앞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이 불평한다면, that 뭐라고? You are wasting, 당신이 낭비하고 있는 중인데, the day, 그날을. Sleeping in, 그러면은 안에서 잠자느라 라는 뜻이야. 여기서도 뭐가 튀어나왔어? waste. 아까 선생님 뭐하고 똑같다 했었지? spend하고 똑같다 했었지? 뒤에 시간이나 돈을 목적으로 취하고, in 쓰고 ing인데, in을 뭐하고 있다? 빼놓고 바로 뭘 취하고 있다? ing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당신이 안에서 잠자느라고 하루 내내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당신의 부모님이 불평을 한다면, 언제까지? until the afternoon, 오후까지, 일요일 날. 자, 그렇다면은,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이 부족했으니까 보충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Just say, 단지 이야기하세요. You are paying off your sleep debt. 당신이 pay off, 갚다란 뜻이야. 당신의 잠의 채무를 갚고 있다. 근데 from이 전치사니까 뭘로부터? Studying hard.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부터 생긴 당신의 잠의 채무를 paying off하고 있다. 갚고 있다. 라고만 단순히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야. Yes, 맞습니다. Sometimes, 가끔씩, it is perfectly okay. 완벽하게 좋습니다. To sleep in. 그러면 안에서 잠을 계속 자는 게 가끔씩 완벽히 좋습니다. Another thing, 또 다른 것이야. 것은 것인데, to remember. 기억해야만 하는 또 다른 것은. 몇 가지가 주어. 진짜 주어는 another thing이 주어고 단수니까 단수지. 그 다음에 other하고 another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other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 근데 another는 on plus other잖아. on은 단수일 때만 쓰는 것이니까 thing이라고 하는 단수명사만 튀어나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기억해야만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단수 is입니다. It is not just about how long you sleep. 자, not just 나왔지. just의 동의어가 뭐야? only 아니야. 그러면 not just A, but also B.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Not only A, but also B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 거야? But also가 튀어나온 것이야.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이 되어지겠지. 자, 그래서 기억해야만 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단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잠을 자느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얼마나 잘 자는 것이냐. 여기서 다시 how well이라고 하는 다시 의문사가 등장했지. 얼마나 잘 자는 것이냐. You sleep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돼.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자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잠을 자느냐에 관련된 것만 일뿐만 아니라 또한 얼마나 잘 자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Getting a good night's sleep. 여기까지가 주어. 자, good night's sleep을 취하는 것까지가 주어고 주어 자리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충분한 잠을 취하는 것은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요구하는데, 자, 요구하다, 뭘 요구해? being as undisturbed as possible. as possible 나왔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떠어떠하게 라는 뜻이고, 가능한 한 being undisturbed. 왜 수동 형태야? 뒤에 봤더니 지가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받는 거야? 방해를 받지 않는 것. 받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being인 것인데, undisturbed. 수동 형태로 뒤에 등장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The things, 그러면은 것인데 어떤 것들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켜. 그래서 S가 안 붙어있는 복수형태 동사. keep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keep, 5형식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 방해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였네. 방해하다, 막다. 어떤 것들인데 keep, 막아버리는 것들. 당신을 from getting quality sleep. 그러면은 질적인 잠을 자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are called, 불리워지기를 sleep tips. 그러면은 잠의 절도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문장 중요하겠다. The thing부터 tips까지 외워줘야 되겠다. 그치? 왜냐면 우리가 keep이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어 쓰고 그냥 ing가 나오면 이때는 목적어가 여기서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관계가 능동이니까 ing를 썼겠지. 의미 자체는 목적어가 계속 ing 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keep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from을 쓴 다음에 ing 형태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것들인데 당신이 질적인 잠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keep 목적어 from ing야. 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things가 주어가 돼.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the things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나왔고 things가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래서 아 라고 하는 복수동사를 쓴 것이고 당신이 좋은 잠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막아버리는 것들이 즉과 불러 불리워져. 불리워져. 그러니까 다시 무슨 태고? 수동태까지도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외워버리는 게 좋아.
그것을 갖다 sleep tipsy라고 불리워진다. 그것은 sleep tips라고 불리워집니다. 라는 뜻이야. tips, 원래 tip라고 하던 말의 복수 형태인데, thif, tip는 도둑놈, 내지는 절도란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도둑놈들, 잠도둑놈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how interesting. 정말 재밌네요. What are some common sleep tips? 그러면은, 자, 몇 가지 흔한 sleep tips. 그러면은, 잠의 도둑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light. 조명이 is one of the most common ones. 여기서 once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써놓고 있는 이유는 얘가 받고 있는 게 누구란 이야기야? tips.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once를 써놓고 있는 것이고, 자, one of 뒤에는 원래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되고,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one이 아니라 once로 써놓고 있는 것이야. 가장 흔한 절도꾼들 가운데 하나는 조명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since 때문에 it is natural.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for us. 우리가 to be awake. 깨어있는 게. 뭐 할 때 it is light. 불빛이 있었을 때. 그것도 outside. 외부에 빛이 있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night lights. 밤의 조명들은 can confuse. 혼동시켜버릴 수 있는데 our body. 우리의 몸을 혼동스럽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keeping the lights on in your room. 자, 불 조명을 on, 켜놓은 상태야. 어디에다가? 당신의 방에다가 켜놓은 상태. 혹은 not turning off. 또 ing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앞에 나시 붙는다 했었지. 그래서 turning off, 끄지 않는 것. TV나 컴퓨터를 끄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는 둘 다 주어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주어로 만들려고 동사를 동명사 keeping, 그 다음에 turn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tu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두 개를 써놓고 있다는 거야. 자, 그것은 can prevent, 또 prevent라는 중요한 동사 나왔네. 이게 무슨 뜻이야?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즉 방해하다, 금지하다류의 동사는 아까 우리가 keep 목적어 from ing에서 봤듯이 항상 용법 자체가 목적어 쓰고 from 쓰고 ing 용법을 취하는 게 방해 금지 동사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다시 간다. 조명을 당신의 방 안에 켜놓는 것 혹은 TV나 컴퓨터를 꺼놓지 않는 것은 can prevent,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from 뭐 나왔어? ing. 당신이 falling into a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watching movies or playing video games for too long during the day. 또 몇 가지가 주어지? 자, 또 주어로 쓰이려고 동명사. 영화를 보는 것 혹은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for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다시 동사 may also keep, 또 keep 나왔다. 여기 keep의 동의어가 누구니? 앞에 나와있던 prevent하고 동의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keep이 못하게 하다는 뜻일 때 어떻게 쓴다고? 목적어 쓰고 from 쓰고 ing. 그래서 당신을 막아버리는데 뭘로부터 막아버려? getting a good night's sleep, 좋은 잠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doing this kind of activities before going to bed. 여기까지 또 주어지?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정도지? 또 주어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야. 하는 것, 이러한 종류의 활동들을 하는 것, 뭐 하기 전에,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하는 것은 can stimulate, 자극할 수 있습니다. your brain, 당신의 뇌를 too much, 너무나 많이 자극해버릴 수 있습니다. 컴마가 나왔으니까 접주 동이 필요한데 접주가 안 보인다. 그래서 무슨 구문? 분사구문. 그래서 만들면서 능동이니까 ing. 그 뇌를 more difficult,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데 to rest, 그러면은 쉬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왔네. making이 나와있고 일단 분사구문을 쓴 이유는 설명했고 is라고 하는 게 또 뭐가 나왔지? 가짜 목적어. 그럼 항상 뭘 찾아라? 뒤에 진짜 목적어 찾아라. 누가 진짜 목적어다? to rest가 진짜 목적어다. 그러면 가짜 목적어하고 진짜 목적어 사이에 껴져 있는 것은 항상 뭐라고? 목적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 difficult가 등장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야. lastly, 마지막으로 you should make sure, 너는 확인해야만 한다.
To turn off your cell phone. 너의 휴대폰을 껐는지. Before you go to sleep.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Receiving calls or text messages at night. 여기까지가 또 주어. 그래서 주어로 쓰게 하려고 또 ing. 전화를 받는 것,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 저녁에. 자,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그것은 a sure way. 확실한 방법인데. To disturb your sleep.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there is no doubt. 의심이 없네요. That we all need. 우리 모두가 필요한데, 충분한, 여기서 사운드는 푹 자는 걸 의미하는 것이야. Sound sleep. 푹 자는 것. 숙면을 갖다가 sound sleep이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숙면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하는데 내 충고가 will help, 도움을 주는데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나와도 된다. 단 내가 무슨 뜻일 때? 돕다란 뜻일 때. help를 사역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준사역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help가 돕다란 뜻이라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 둘 다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당신이 갚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sleep debt, 잠의 채무를 갚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we, 거의 마지막 된 것 같지? 사회자가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For your great advice, 당신의 굉장한 충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ll, 자,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그러면은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우리가 오늘 가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라는 뜻이지? I wish, 나는 희망하는데 All our viewers see. 우리의 모든 시청자들이 A good night's sleep. 충분히 잠을 잘 자시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뜻이야.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사과는 다 봤다. 라는 이야기야.